고! 내 목소리 잘 들리나요? 아니, 아직 안 된 건가? 제 목소리 잘 들려요? 소리가 잘 들어가고 있는 긴가? 어, 들려요? 오케이. 아니, 아, 힘들어. 너무 힘드네. 오늘 집 청소, 옷방 청소 동생들이랑 해가지고 힘들구만. 완전 칼같이 왔네요. 그쵸? 에이, 하이, 호. 이불 ASMR. 밥 뭐 먹었어요? 라고 물었는데, 나는 파스타 먹었어요. 파스타를 먹었습니다. 충전기를 연결해야겠다. 잠깐만요, 충전기. 언제 잘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드라마를 보고 잘 거예요. 왜냐면 오늘 두 가지 볼 드라마가 주말 드라마라 해야 되나? 주말? 토요일, 일요일 드라마여가지고 그 드라마를 다시 보기 해서 보고 잘 거예요. 무슨 드라마? 그 스물다섯인가? 그거랑 기상청 사람들 그거 두 개. 스물다섯, 스물하나. 맞아요, 그 두 개 봐야 돼요. 오늘 보고 있답니다. 그 두 개가 요즘 재밌더라고요. 언니, 나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봐도 돼요? 물어봐. 스물다섯, 스물한 재밌네. 재밌어요. 뭐 먹었어요? 파스타 먹었어요. 문별이 사랑해요. 어떻게 지내세요? 당신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해피. 언니 지금 할 일이 꽤 많은데 보면서 할까요? 아님 보고 할까요? 나랑 이렇게 통화하면서 하면 되죠? 내일 출근 너무 우울해요. 월요병 부셔주세요. 저도요. 내일 월요일이네요. 내일 월요일이네. 아, 월요일이야. 이게 뭔, 나도 운동회 할 줄 알았으면 신청했지. 이게 무슨, 운동회요? 우리 운동회 해? 뭐 운동회 어디 뭐 하는 건가? 무슨 운동회?
언니 누워 있어요? 예, 누워 있어요. 어떻게 알았지? 와, 월요일에 문나잇 하겠다. 나도 출근하잖아. 네이버 나우로. 코로나라 내일 학교 안 가는데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서 그냥 학교 가고 싶어요. 그쵸? 진짜 조심해야 돼요, 요즘. 넷플 용서 언니가 운동회 한대요. 용서 언니만 운동회 하는 거 아니야? 넷플릭스에서 운동회를 한다고요? 뭐 그런 프로그램 들어가는 거 아니야? 부스럭부스럭 구스 입을 써요? 부른 거 아니, 부른 거 아닌 것 같은데. 언니 빨리 정규 앨범에 돈 쓰고 입어요. 아니야, 일단 진정. 진정, 진정. 언니 저 좋아하세요? 라는 말이 있는데, 좋아하는 것 같아. 내가 너 좋아하는 것 같아. 언니 침대에 누워 있나요? 네, 누워 있어요. 언니 산에 맞선 봐? 맞선을 보냐고 내가? 사내에서 내가 맞선을 보냐고? 사내 맞선? 나 맞선은 안 봐. Can you sing lunatic? 하루에 12번 어른의 림. 이 정도? 언니 광주 넷플릭스 스포 해줄 수 있어요? 어떤 걸 스포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 드라마 산에 맞선. 아니, 나보고 무작정 산에 맞선 보냐고 하면은 내가 산에 회사 안에서 맞선을 본다고? 놀랬잖아. 나 산에서 맞선 안 보는데. 나 그래서 무무들이 맞선 보라는 줄 알았네. 언니 너무 보고 싶다. 어떡해. 내가 보고 싶어? 그러면, 아, 그럼 또뭐 재밌는 걸또 만들어야지. 내가 보고 싶다는데. 볼수 있게 만들어야지. 아니야, 별아, 맞선 보지 마. 아니, 맞선 안 봐. 내가, 나, 맞선 볼 나이는 아니잖아. 웨이브 다큐 스포. 근데 찍은 지가 되게 오래돼가지고, 웨이브 다큐는. 일단, 되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조금 솔직한 면들을 많이 담지 않았나? 한요 정도? 스포. 언니, 우리 곧 본다는 거 뭐예요? 언니 보고 싶어, 미쳐. 미쳐? 내가 보고 싶어, 미쳐? 아, 그럼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자기야, 다음 틱톡 영상은 언제 올라와? 틱톡? 나 지금 당장은 틱톡에 흥미를 잃었어. 나는 흥미에 따라가는 사람이잖아.
언니, 난 너의 열성 팬이고 우리 할머니도 널 사랑해. 진짜 really. Oh my god. Grandmother. Thank you. 어제 공부하다가 새벽에 눈 들으면서 울었어. 왜 울었어? 무슨 일 있었어? 흥미를 잃었다니. 점점점. 그러니까 갑자기 나도 꽂힐 때가 있단 말이지. 그럴 때가 있는데 지금은 틱톡에 꽂히지 않았어. 풋살은 계속해줘. 흥미 잃지 마려. 마려? 그쵸. 흥미를 잃으면 안 되죠. 뮤직뱅크 가본 적 있어? 가본 적 있지. 별로 화면 켜줄 생각은 없어? 오늘은 없어. 오늘은 내 자신도 거울 잘안 보는 날이야. 그런 주말 있잖아. 별아, 시놉시스 안무 영상 제발. 아, 시놉시스 안무 영상 원해요,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밀당이야, 언니? 아니, 밀당은 아니고 그냥 내 자신을 내가 밀었어. 내 자신을. 나도 오늘은 그런 날이야. 시놉시스. 시놉시스 진짜 안무 정말 멋있는데. 안무 정말 멋있고, 그걸 영상 진짜 기깔나게 아주 잘, 딱, 잘 찍어주시는 분이 담아주시면은, 그 안무는 엄청 잘 숨을 쉴수 있는 아이가 될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어요? 아니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지는 않았고, 일어나서. 일어나서 잠깐 동생들이랑 나갔다가 금방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파스타 먹고, 그러고 집 정리하고. 댓글 한 번만 읽어줘요. 읽었습니다. 오늘의 TMI는 무엇입니까?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은 TMI가 딱히 없어. 그냥 거의 집에서만 있었어. 잠깐 나갔다가. 나는 TMI. TMI? TMI가 없는 게 TMI네. 파스타, 자기야, 청국장 끓여놨어. 오,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한 번만 본다면, 터키는 널 너무 사랑해. 땡큐. 무슨 파스타 먹었어요? 동생이 시켜주긴 했는데, 약간, 여러분들이 맞춰주세요. 여러분들이 올려주면은, 그 이름을 알수 있을 것 같아. 감바스랑 비슷한 파스타를 뭐라 하지? 감바스는 아닌데, 그 파스타가,
이름을 모르겠어. 동생이 시켰어. 어, 알리올리오, 맞는 것 같아. 알리올리오, 뭐야? 천재야? 뭐야? 진짜 천재들이네? 나 사실 메뉴를 잘 안 골라. 하지만 싫은 건 확실하지. 알리올리오 맞는 것 같아요. 천재다. 진짜 천재인 것 같아. 여기 엄마한테 인사해 라는 댓글인데, 엄마에게 인사해 라는 댓글이 있는데, 엄마 언니를 위해서 난 한국어를 아직 배우고 있는데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이건 업데이트다. 오우, 아 진짜 멋있어요. 정말 진짜 언어를 배우고 이렇게 한다는 건 진짜 멋있는 일인 것 같아. 언니 혹시 공무 5기 언제쯤 모집할지 아시나요? I don't know. 언니 저는 대만의 새로운 팬이에요. 여러분 정말 좋아요. 와, 저 이렇게 와주시다니. 코로나 약 먹어서 지금 온몸이 힘이 없고 졸려. 힘내서 채팅하고 있어. 그래도 언니 목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좋다. 아프지 마. 진짜 아프면 안 돼. 언니 콘서트 때 부른 반달 정규로 낼 생각 없어요. 정규. 반달. 정규가 또 근데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콘서트 보고 케미스트리에 푹 빠져있어요. 빨리 음원 주세요. 안 그래도 저희 스타일리스트 팀에 이제 막내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저도 이렇게 옷 갈아입으면서 언니 저 질문 하나만 해도 돼요? 이러는 거죠. 어 뭔데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케미스트리는 음원으로 언제 나오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너무 좋아서 듣고 싶은데 아 이거 언제 음원으로 나오나요? 이 얘기를 딱 해주는 거야. 그래서 너무 감동받았어. 그래서 어머 이렇게 원하는 분들이 많으면 진짜 너무 감동이죠. 여기에 언니 다음 앨범 스포해줘. 스포가 없다면 하고 싶은 앨범 컨셉. 일단 해보고 싶은 컨셉은 많은데 지금은 그래도 우리 또 솔라 언니가 활동하고 있으니까 또 용 앨범에 페이스 앨범에 조금 더 많은 사랑을 퍼부어주세요. 아 콘서트 못 간 거 심히 화나네. 그러니까 왜 안 왔어 정말. 안 된다고. 아 언니 콘서트 가려고 예매했다가 코로나 걸려서 못 갔어요. 미안해요. 다음에 꼭 갈게. 어머 미안해. 아니야 그런 일이 있었구나. 언니 문별이다 예고된 거 봤어요. 스포 좀 해주세요. 화요일날 6시에 22일 화요일날 6시에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정말 그런 컨텐츠를 꼭 하고 싶었거든요. 문별이다가 개인 저 혼자의 채널이긴 하지만 그냥
항상 저는 이렇게 목표가 있는 게 요즘 대부분 이제 유튜브 콘텐츠의 컴백으로도 많이들 나가시고 뭔가 홍보를 위해서 많이 나가시잖아요. 그런 매력 뿜뿜을 하기 위해서 나가시고. 근데 저는 그 문별이다에서도 하고 싶더라고요. 그런 매개체라고 해야 되나요? 재밌을 것 같아서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콘서트 갔는데 소리 못 지르고 너무 답답해요. 맞아요. 정말 원래 콘서트는 우리 무무들 50%, 저50% 이렇게 같이 소리를 내야 재밌는 건데. 풋살 요즘도 하고 있어요? 풋살이요? 요즘 이제 조금 아 근데 연습을 계속 저번에 컴백 때문에 너무 못 나가가지고 그게 제일 마음에 걸렸었거든요. 내가 해도 되는 건지. 그래서 너무 고민이 많았고 마음이 좀 무거웠었는데 그냥, 아, 저도 그 당시엔 정말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컴백 이틀 전에도 경기를 하고 막, 그랬어서, 거의 12월 달은 연습을 많이 못했었죠. 근데, 잘 하고 싶어지는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너무나도. 진짜 연습 제대로 해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시간 투자한 만큼 결과는 따라 오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방송을 또 보면서. 좀 부담감이 컸어요. 왜냐면 제가 맡은 거니까. 다 잘해내야 될것 같았는데 몸이 한계니까 이게 아좀 답답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답답한 건 맞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언니가 생각지도 못하게 언니가 오니까 저도 모르겠어. 그냥 너무 울컥했어 진짜. 그냥 너무나 울컥했어. 그때가 제일 딱 컴백한 2, 3주 전이 제일 그렇게 2, 3주 전부터가 이제 컨텐츠랑 이런 거 등등 있으니까. 그리고 또 탑골 언니들한테도 죄송했죠. 어떻게 보면 그때 언니를 보고선 그런 감정을 느끼고 저도 처음이었던 것 같아 느끼고 좀 언니에 대한 조금 감정들이 더 커졌어. 여기 안녕하세요. 어디 갔지? 아, 언니 제 꿈은 가수예요. 그냥 가수 말고 언니들처럼 실력파 가수가 돼서 언니들한테 인정받는 가수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고민 상담해 주세요. 시작을 아, 그 이게 시기마다도 방법이라 해야 되나?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저 때는 오디션이 정말 많았고 뭔가 그런 무대라 해야 되나? 그런 게 되게 많았었는데 지금이 어떨지를 모르겠네요. 저는 그냥 해봤어요, 다.
문별 난 자카르타에서 온 너의 팬이야. 고마워. 언니 저를 기다려주세요. 직접 뵙겠습니다. 오, 단호해. 좋아요. 좋습니다. 자기야 부럽지? 나 지금 제주도인데 너무 좋아. 우리 숙소에서 기상청 사람들 촬영했대. 그건 부럽다. 기상청 사람들 촬영한 건 부럽지 않은데 제주도 간건 부럽다. 별아, 내 옆에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가끔 외로워.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 외롭다. 그치. 외로운 게 잘못된 건 아니야. 나도 외로운 거를 못 참았을 시기가 있었어. 막 그게 막 연애를 해서 풀리고 이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외로운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나는 아 근데 계속 그래서 누군가를 친구를 만나려고 하고 뭔가의 의지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때 외로웠을 때는 그냥 친구들은 너무 많았는데 그냥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었던 느낌? 근데 지금은 그냥 그 외로움을 느낄 겨를이 없이 지내려고 노력을 해. 외로움은 꼭 빈틈을 찾아서 들어오더라고. 난 그래서 그 빈틈을 외로움에게 주지 않으려고 노력해. 그러니까 결국은 의지할 사람이 필요한 것 같은 거야. 그게 여러 명이 아니라 한 사람. 나는 어딜 가든, 학교든, 그리고 여기 회사에 와서든, 나는 친구는 한 명이면 된다고 생각했었거든. 진짜. 한 명이면 된다 생각을 했었어. 언니,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일이 자꾸 반복되고 지루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게다 하기 싫어지던데. 이런 슬럼프는 어찌 극복해야 되나요? 슬럼프. 슬럼프. 나는, 그냥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 나는 우리가 불명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불명할 때 슬럼프가 왔었거든. 처음으로 많은 분들에게, 그러니까 데뷔를 해서 마마무 음악에 평가를 받고, 많은 분들이 그거에 또 좋아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랬었는데, 근데 불명을 하면서, 이제 그 폭이 더 넓어진 거지? 평가받는 폭이? 그래서 나는 그때 슬럼프가 왔었어. 슬럼프가 왔었고, 아웃할 때그 시기에가 슬럼프가 많았긴 했다. 그래서 나는 그 아웃할 때 처음에 그랩 파트도 다른 이제 언니가 하고 하니까 내 자리가 없었었는데 그때 그랬어, 엄청. 그러면 저 빼고 하면 안 되냐고. 저는 무대에 안 서겠다고. 막 이렇게 극단적, 난 되게 극단적인 사람이니까. 그랬었어. 저는 그러면 제가 무대에 설 이유가 없습니다. 파트가 없는데 제가 무대를 왜 섭니까? 이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나는 그거를 같은 걸로 극복을 했던 것 같아. 그냥. 그래. 아, 해보자. 짜증나. 막 이러면서 했는데. 이게 또 칭찬을 받으니까 사람이 극복이 되더라고. 이게 참 그래. 그런 것 같아. 그런데 그걸 극복하고 나니까, 그리고 나도 내가 자신감을 갖고 하니까 더 기회가 오고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많이 없었던 거지.
좋아하지도 처음엔 않았고. 근데 지금은 나 너무 좋아하고, 랩의 매력이 너무 좋고, 그리고 한 곡에, 그러니까 내가 랩을 하길 너무 잘했다고 지금 생각이 드는 게, 한 곡에 노래도 할수 있고, 랩도 할수 있고, 뭔가 또, 아무래도 춤도 좋아하니까 춤도 할수 있고, 이런 게난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진짜 어렵게 어렵게 얻은 그런 보물들이지. 그래서 나는 아웃빗 나의 터닝 포인트야. 나로서. 그래서 그런 시기를 또 우리 팬분들이 같이 겪으니까 더 우리 팬분들이 더 단단해진 것 같기도 해. 하도 많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단단해지지 않았나. 우리 사이도 더 가까워지고. 뭔가 그런 것 같아. 처음에 그랬던 시기와 지금 되게 뭐라 해야 되지? 한 곡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근데 그룹으로서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근데 나는 그룹을 좋아하기에 그런 것들은 모든 그룹에 있는 멤버들이 다 나뿐만 아니야. 우리 다른 멤버들 세 명이 각자 입장에서도 겪었을 일들이 많았을 테고 각자 포지션에서 그런 건데 근데 이제 그냥 모두가 잘 이겨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지. 나도 근데 그래. 막,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 기회가 없는데, 나에게 주지 않는데, 누가 하고 싶겠어, 그거를. 나도 저도 하기 싫어요. 저안할 거예요. 이럴 순 있지만. 근데 그 나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그런 상황이 있었을 테고,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잘 이겨냈기에, 또 지금까지도 마마무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되게 딥한 얘기를 했다, 그치? 함께 성장해서 기뻐. 그러니까 나도 너무 기쁜 것 같아. 내가 그막그 틀에 계속 난왜왜왜 이렇게 머물렀다면 난왜 이래 이렇게 머물렀다면 계속 그 자리에만 있었을 텐데 팬 무무들이 우리 무무들이 이거 하다 보니까 나도 그럼 이거 이렇게 같이 맞춰와서 나도 성장하지 않았나 싶어. 무무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나도 무무들이랑 이걸 무무들이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나도 가지고 오다 보니까 내가 조금 막 극단적이게 발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7년 6, 7년 동안의 성장이 있지 않았나. 우리 무무들 덕분에. 그래서 나는 우리 부모들한테도 얘기해주고 싶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지언정 가보자. 그러니까 서로가 있으면 어디든 갈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시간이 오래 걸릴 때그 당장은 힘들지만 어떤 일이든 힘들지만 그냥 너랑 나 이렇게만 있으면 충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냥 그러니까 부모들도 어떤 뭐 직장이든 어떤 입장이든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왜 나는 항상 이럴까? 나는 왜 제자리일까? 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 부모들도 있을 텐데 그냥 나를 보면서 용기가 됐으면 좋겠어. 나라는 사람도 이렇게 뭔가 해서 발전에 진짜 눈꽃만큼이라도 발전 성장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부모들도 당연히 할수 있는 거니까 그냥 나는 그런 부분에서 응원하려고 합니다. 언니 기분 나빠하지 마.
너 이미 잘했어. 오, 뭐야? 그 로맨틱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같이 이겨내니까 우리가 진짜 단단하고 나는 정말 나는 믿어. 너무나. 이젠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진짜 내가 이렇게 하면 부모들이 있어 줄까? 라는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조금 그런 나를 믿지를 못했던 건가 모르겠어. 그냥 두려움이 컸지. 근데 이제는 그냥 그런 두려움은 없는 것 같아. 부모들 믿고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나는 지금. 그래서 뭐든 재밌어 요즘은. 내가 못하는 부분도 정말 많지만 그래도 해보는 게 어디야? 해볼 수 없는 사람도 많잖아. 힝 눈물 나는데 왜 울어? 울지 마. 왜 나를 울려봐라. 나 내일 눈 팅팅 부어서 출근하겠다. 안녕. 울리려고 한 말은 아닌데. 그래서 나는 내가 막 무무들한테 표현을 하는 게 무무들이 나에게는 그런 존재인데 내가 그냥 그 사랑만 받고서 이렇게 침대에 뒹굴뒹굴 누워있을 순 없잖아. 당연히. 사람이 약간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거니까. 근데 언니 만약에 길을 따라 참으면서 견디면서 쭉 걸어갔는데 어느 순간 그 길이 뚝 끊긴 것 같으면 그럴 땐 어떡해? 나라면 그러니까 나라는 내가 나는 이제 이 질문을 한 무무는 어떤 성향인지 모르지만 나라면 나는 항상 그걸 대비를 생각을 나는 선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그 생각을 많이 해. 내가 무무들한테도 은퇴 얘기하는 게 끝을 항상 생각을 해 두는데 그게 가깝게 보인다면 나는 빠르게 다른 일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 그게 내 피부로 닿지 않는 이상 나는 빠르게 다른 걸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 근데 내가 지금 은퇴를 하겠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든 겁니다. 또 은퇴하지 마. 은퇴 지금 안 한다고. 안 한다고. 그런 생각이야. 그래서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그냥 우리 지금 즐기자, 지금. 봐봐, 또 결혼도 은퇴도 안 한다, 탕탕탕. 결혼도 은퇴도. 그래. 진짜. 정말 이 친구들 배에서 막 엄청 왜 소화되고 있나 봐. 배에서 이런 소리 나. 결혼 말고 처분 생각 없어? 아니 그처이 말이 너무 되게 로맨틱하기도 한데 묘한데? 배가 고픈 거 아니야. 소화되고 있나 봐. 지금 안 잤거든. 그러니까 잠을 안 잤다는 게 아니라 앉아 있거든.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부인도 있고 첩도 있고. 그러니까 나도 그 첩이 그래서
그 생각이야. 너 결혼을 안 하면 어떻게 첩이 생기냐고. 나는 욕심쟁이니까 문별이 목소리 평생 듣고 싶다. 맞아. 나는 부모들에게 들려주기 위해 음악하는 사람이야. 솔직히 말하자면. 언니의 첩 내가 한다.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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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ry. 언니, 나 초5때 음화에 듣고 팬카페 가입했었다? 근데 그랬던 내가 벌써 대학생이야. 언니, 내 학생 시절의 전부였어. 행복하게 해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우리 믿어줘. 전부였어? 앞으로도 내가 전부여야 해. 너무 집착녀 같아? 뭔가, 한 사람 인생의 전부가 될순 없지만, 진짜 그냥 내가 계속 생각나는 사람이었으면 좋긴 하겠다. 나는 질투라기보단 난 집착을 좋아해. 질투를 막 일으키는 막 그런 거는 싫어. 질투를 일으키지? 그러면은 화가 나. 화가 나서 나는 그래. 가! 이러고 말아. 하지만 집착은 좀 좋아. 난둘다 해. 매력적인데? 처비해주는 집착은 어때? 아, 일단 누군가를 나는 이렇게 옆에 뭔가 같이 지정해서 두고 싶진 않아. 내 말자 나 카사노바라니까? 언니 저 어벤걸스 할때 직업 이직 문제로 언니한테 전화로 고민 상담했었는데 언니가 상담 잘해줘서 많이 고민하고 이직했어요. 겁났는데 이직한 일도 재밌게 하고 있어요. 와! 어머. 감동이다. 내가 뭐제 말이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닌데 나를 너무 되게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니까 부모들이. 정말? 좋은 사람 아닌데? 있으면 소개시켜줘. 나는 사람 나는 나의 이거랑 섞였어. 언니 집착이랑 질투 말고 질척거리는 일. 질척은 싫어. 나 확고해. 질척은 싫어. 질척? 아, 그러니까 질척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데. 예를 들어줄래? 오, 좋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너를. 좀 로맨틱하다. 별언니, 시놉시스랑 케미스트리 안무 누가 만든 거예요? 시놉시스랑 케미스트리 안무가 두 분이 달라요. 시놉시스는 이제 그 시놉시스의 콘서트에 같이 해준 그 남자친구분이 만들어준 거고, 그리고 케미스트리는 그 루나틱에 같이 했던 또 댄서분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루나틱 방송 활동을 같이 하셨던.
남자친구, 그러니까 남자인 친구. 오, 집착 장난, 무서웠어. 무서웠어, 나. 남자인 친구. 남자인 동생인, 남자인 동생인 친구. 남자인 동생인 댄서분, 댄스, 아, 어렵다. 남자인 동생인 댄서분. 하지만 나는 헷갈리게 하진 않아. 헷갈리게 하오? 어떻게? 헷갈리게 해줘요? 남자친, 그러니까 남자 사람 나의 동갑은 아니야. 남자인 동생인 댄서, 댄서님. 남동댄친. 오, 어, 되게 신세대인 척 하시네. 친구인 거 맞지? 자기야, 나 방금 헷갈리게 한거 같은데. 그러니까 친구 아니야, 동생이라고. 나보다 어리다고. 남댄동. 오, 여기. 언니, 저 밥 할 줄 알아요. 청소할 줄 알아요. 혼자 먹을 줄 알아요. 소리 안 질러요. 아무 데나 대소변 안 봐요. 저랑 결혼해도 돼요? 와, 디테일하다. 되게 디테일하다. 약간, 되게 디테일하네. 미안. 결혼은. 별아, 연하는 안 된다, 라는 분이 있어요. 지금 연하 부모들 난리 납니다. 지금, 큰일 났어, 지금. 나보다 내 나이로 연하 부모는 안 된대, 또 부모들이. 그러니까 연상만, 연상이어야 된다, 라는데도 우리 연하 부모들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지금 연상 부모님께서요, 연하는 안 된다, 라고 하셨어. 연하가 왜 안 돼? 나 연한데. 어,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너무 웃기네. 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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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하 부모 억장 무너진다. 지금 연상 부모님께서, 별아, 연하는 안 된다, 라고 하셨어. 그럼 나는? 어떻게? 아, 너무 웃기네. 자기야, 15살 연하도 안 돼? 나 가만히 못 있겠어. 씩씩한데. 잠깐, 15살이면 잠깐 몇 살이야? 16.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제가,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내 입 밖으로 연하가 좋다, 연상이 좋다, 아무 말도 안 했다. 근데 지금 연상 부모님께서 연하 부모님들에게 도전장을 신청하셨습니다. 별아, 동갑만 대상에 넣어줘. 오, 지금 동갑 부모가 나타났어요. 동갑만 가야 돼. 연상, 연하, 노노, 동갑 가자. 오, 언니 띠동갑 매력 있잖아. 오, 지금 띠동갑 부모, 연하 나타났고요. 연하냐, 동갑이냐, 연상이냐네. 오, 재밌어. 부모들 이렇게 질주하는 거 너무 재밌는데? 재밌네. 오, 좋아. 요즘 연상이 대세래. 오, 진짜? 그니까, 띠동갑은 좋지란데, 띠동갑이 연한지 연상인지도 있죠. 동갑은 더 안 된대. Why? 미쳐, 미쳐. 연하죠. 언니보다 먼저 죽으면 언니가 슬프잖아. 우와. 우와. 지금. 펀치 날렸어. 펀치 날렸어. 와, 대박이다. 자, 연상 부모들 어떡해? 지금 연하가 펀치 날렸어, 지금. 와. 연하죠. 언니보다 먼저 죽으면 언니가 슬프잖아. 라는데, 오. 장난 아닌데? 저 너무 웃겨. 진짜. 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미성년자만 안 된다. 미성년자는 안 된대.
지금 우리 학생 고무들 또 난리 납니다. 가는데 순서 없대. 지금 날렸어요. 연상 부부들이 날렸어요. 눈물 나. 나 지금 정말 많은 우리 부모들한테 나 지금 엄청 사랑받고 있는 거잖아. 아니, 너무하네. 이러고 지금 화났어. 아, 너무 웃기네. 미성년자들은 기다려라. 라고 좀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17살 연하? 그러니까 17살인 거야. 나보다 17살이 어린 거야. 누나 내 거야. 라고. 지금 우리 남성 부모님 나타나셨습니다. 좋아. 좋아. 지금 우리 여성 부모분들, 남성 부모분들 나타났고요. 그리고 연상 아니야. 우리 연하 동갑 연상 이렇게만 하자. 얘기하자. 91년생 어때? 91년생은 연상이잖아. 연상. 오호. 너무 웃기네. 와, 연상의 노련함과 건강관리 재력 무시 마세요. 장난 아닌데? 와, 너무 웃겨. 언니, 연하는 실버타운 늦게 가요. 와, 요즘 장난 아니다. 멋있다. 나 부모들 이렇게 당돌한 거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진짜 너무 당돌하다, 우리.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느끼는 건 그거네요. 지금, 일단은, 연하, 동갑, 연상, 다 있어, 나 지금. 나 진짜 결혼하면 안될것 같아. 결혼 지금 당장은 안될것 같아. 나중에, 나 거짓말 안 할게. 나중에는 모르겠어. 나도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당장은 못갈것 같은데. 지금 당장 생각은 없지만. 당장 결혼은 생각 전혀 없어요. 이거 학교밖에 지금 없어요. 당장 생각 없습니다. 장난 아닌데? 언니 돈 많은 08년생 어때? 08년생이 몇 살이지? 08년생이 몇 살이야? 연상은 관리해야 하지만 연하는 타고난 거야. 오, 장난 아닌데? 장난 아닌데? 08년생 15살이라고 합니다. 15살? 잠깐만, 15살. 08년생? 잠깐만. 08, 15살이야? 너이 자식? 어? 벌써부터 사랑을 배웠어? 아, 댓글 너무 웃겨. 눈물 나, 진짜. 우리 부모들, 진짜, 입담 장난 아니야. 내가 예전에, 그래서 그거 하고 싶었다니까요. 그 오프라인 콘서트를 하면, 우리 부모들이, 나를 이제 여러 별명으로 불러주잖아. 근데 그 별명으로도 되게 많이, 뭐다, 이거다, 저거다, 아니다, 이거다. 이렇게 많이, 이제, 뭐라 해야 돼? 논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오프라인 때 나는 이렇게 변호사님처럼 그 별명들의 대표분들이 나와서 변론하는 시간을 나는 갖고 싶었다고. 진짜 정말로 난 그거 하고 싶었다고. 얼굴은 그 가면을 씌워드릴게요. 그 아이의 가면으로. 그래서 나는 나중에 진짜 꼭 하고 싶어. 그래서 별명들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 뭐, 햄파다. 그래서 햄파의 분들이 타당한 이유를 이제 같이 힘을 모아서 해야겠지? 이제 어디로 이렇게 막 보내고 타당한 이유로 이런 거 하고 싶다고. 진짜. 나 정말 너무 하고 싶다. 무무들이 하고 싶은 거 정말 많다니까? 그럼 얼마나 재밌을까? 나 너무 재밌어. 나 진짜. 지금 생각만 해도 너무 재밌네. 와, 진짜. 별 트리파가 뭐야? 별 트리파가 뭐야? 별 트리버파. 아,
일단 그럼 처음에 그 투표를 해야지. 어떤 아이들이 이 대선에 나올 것인지. 우와, 어, 재밌겠어. 이 대선인 거야. 그래서 이 별명들의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지 그걸 하는 거지. 너무 재밌겠는데? 진짜 너무 재밌겠다. 장난 아닌데? 진짜 너무 재밌겠다. 아 진짜 오프라인에 나 진짜 하고 싶어. 우리 그 부모들도 이제 말을 소리를 지르고 얘기를 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 모두가 건강할 때 해야죠. 진짜 너무 재밌겠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투표를 하는 거지. 공카에서 투표를 하는 거지. 그 비밀 투표를 하는 거야. 투표가 이제 보이는 거밖에 없나? 막 몇 표 막 이런 거죠. 그럼 보이는 투표가 아니라 그럼 비밀 투표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번에 별명들의 대통령은 누굽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반박 없이 그렇게 하는 거지. 와 진짜 재밌겠다. 너무 재밌겠는데. 진짜 늑별도 있어요. 맞아요. 정말 많잖아요. 팬들끼리 투표해본 적 있어요 라고 하시네요. 오. 하지만 변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변론이라 해야 되나? 약간 햄은 막 이러면서 뺨은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포도깅은 체리깅은 이렇게 하는 거지. 장난 아닌데? 너무 좋다. 개표까지 하는 거지. 토론을 하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그 대표분들의 그 별명의 대표분들의 얘기를 듣고 나중에 이제 공식 카페에서 투표를 비밀 투표를 하는 거죠. 너무 재밌겠다. 진짜 부모들이랑 하고 싶은 거 진짜 엄청 많은데. 요즘 대세는 햄쪽이라고요? 햄쪽이는 또 뭐야? 쪽 이건가? 쪽이면은 쪽 아니야? 그래서 이기면 뭐가 있나요? 이기면 대통령, 별명 대통령, 별통령이 되는 거지. 금쪽이? 이 사람들 큰일 날 사람들. 내가 금 별명 와 진짜 다 대박이다. 오은영 선생님. 어머 나는 그 뽀뽀 뭐 이런 거인 줄 알았지. 진짜 똑똑해. 진짜 무무들 나 무무들 못 따라간다니까. 무무들 너무 똑똑해. 진짜 너무 똑똑해가지고 내가 못 따라간다니까 우리 무무들을. 이 와중에 언급도 안 된 쿼카. 쿼카는 모르겠어 나도. 야, 뭐 다른 것들도 다 모르겠긴 한데 쿼카는 잘 안 들어보기도 한 것 같은데. 하루 만에 끝날 토론인가? 그러니까 미리 그 토론의 주제를 이렇게 다 각 팀마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한 일주일 정도? 콘서트가 열리기 일주일 정도. 그럼 재당선 없이 4년마다 하는 걸로? 4년? 아니 1년마다 합시다. 아니다. 콘서트? 아니다. 2년? 2년 드릴게. 뽀뽀를 해준다고 한 거냐? 누가 뽀뽀를 해줘? 나 잘못 들은 거야? 잘못 들은 거야. 언니는 체리김입니다. 5년 하자.
잠깐만, 5년이면은 아, 이 친구들 지금 은퇴 못하게 지금 이렇게 기간 잡는 거지. 2년이 딱이야. 그래야 우리가 타닥 지금 별명이 몇 개야? 헐, 뽀뽀 안, 나 뽀뽀란 말을 한 적이 없어. 뽀뽀는 무슨 말이야? 내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난 뽀뽀해준다고 한적 없는데. 이 친구들. 그니까 그 햄쪽, 그게, 햄쪽이가, 그 뽀뽀, 햄뽀, 뭐 이런 건줄 알았다는 거지. 그렇지, 그건 줄 알았던 거지. 친구들, 큰일 날 사람이야. 재선 가능. 아우, 당연하죠. 어떤 일이든 우리 무무들이 원하는 대로. 우와, 천재야. 나는 문보수당이다. 우와, 이봐. 진짜 천재들 나온다니까? 장난 아니야, 정말. 언니, 탑걸 언니들한테 뽀뽀 잘해주면서 무무한테는 안 해줘. 나 근데 내가 뽀뽀 한지도 몰랐어. 나 방송 보고 알았어. 그래서 내가 최근에 이제 연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리나 언니 만나가지고 언니 제가 뽀뽀를 했더라고 했더니 제가 왜 뽀뽀를 했죠? 이렇게 물었더니 언니도 그때 너가 효리 너가 언니 너무 잘 너무 잘 잘하고 있다 잘하신다 너무 뭐 이래가지고 뽀뽀를 해줬잖아 그래서 어 그래 저 기억이 안 나요 그러고서 이제 제 립스틱이 묻었을까 봐 언니 볼까지 닦아주는 장면 저도 기억이 잘안 나더라고요 나도 그, 내가 그렇게 한줄 몰랐어 그럼 언니 은퇴 못하게 2년마다 별명 만들면 되지? 이게 2년마다 만든 건 아니잖아. 맨날 만들잖아. 거의. 와, 유재당. 와, 유재당도 있다. 와. 언니 아무한테나 뽀뽀 금지. 나도 몰랐어. 안 할게. 나도 몰랐다. 아, 분별이 지금 질투 유발. 질투 난데. 어머. 뽀뽀를 무의식적으로 한다. 이거 큰일 났어. 그러니까 나도 기억이 안 난다니까? 그게 지금 언제 쪽이야? 그거, 그게, 잠깐만. 내가 1월 19일 날 컴백을 했으니까 그게 한 이틀 전인가 3일 전이었단 말이지. 와, 별이 공주님당. 와. 언니, 당신의 강점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세 점을 찍다? 강점? 나의 강점은 무무, 무무, 무무지. 나의 강점은. 나는 뭐. 나를 찾아주는 건 무무들밖에 없으니까. 우와, 카사노바당. 어머. 진짜 장난 아니다. 진짜 문무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난 여기서 아이디어를 찾나니까 진짜. 뽀뽀당 우와. 장난 아닌데? 진짜 장난 아니다. 와 진짜 저렇게 말하고 결혼은 안 해주고. 화났어? 혹시 화났어? 문슬립당, 오, 포도당, 별똥이당. 와, 진짜 많다.
언니 옆 사람이랑 50cm 간격 유지해. 뽀뽀가 무의식이라니 안 돼. 그러니까 진짜 나도 좀 놀랐다. 일단 한 시간 우리 통화 잘했다 모모들아. 근데 진짜 너무 재밌다. 이렇게 항상 모모들이랑 놀면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진짜 한 시간 너무 잘 놀았고 모모들 이제 자야 돼. 내일 월요일이당. 일 가야 된당. 우리 모모들 이제 일 가야 된당. 이제 한 지났으니까 자 이제 자야 돼. 내일 월요일이당. 우리 당체 쓰자 당체. 그래 당. 일단 너무 재밌었고 그래도 지금 저도 부모들이랑 어떤 걸 하면 재밌을까? 뭐 하면 좋을까? 이제 놀궁리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많이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길게 고민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정말 길게 곧 찾아오지 않을까? 정규는 근데 조금 더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는 좀 많이 걸릴 것 같고 금방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진짜 우모들이랑 놀궁리만 한당. 난 맨날 그런당. 진짜당. 진짜 맨날 회사분들이랑 이제 우리 담당해주시는 기획팀 언니랑 맨날 그 말만 한당. 이거 우모들이 좋아하겠죠? 이런 얘기만 한당. 그러니까 곧 재밌는 걸로 찾아오겠당. 그리고 하나 스포를 하자면 우무들이 좋아할 아 좋아할? 좋아하겠지? 우무들이 좋아해줬던 걸로 좋은 기회를 얻어서 이번 달일걸요 아마? 찾아오지 않을까 합니다. 스포야. 하나 스포 거기서 좀 연장선이면 어떤 걸 하면 잠깐만 그게 뭐였지? 우리 힌트 우리 그래 이 정도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가 와가지고 우모들 덕분이에요. 이것도 우리 그래 이게 힌트입니다. 이제 갈게 우모들. 하지만 이 기회 말고도 진짜 곧 찾아올 테니까요. 맨날 무무들 생각한다는 거 잊지 말고 무무들 좀 내 생각 더 많이 하고 요즘 내가 좀 다리가 안 피곤하더라. 안 뛰어다녀서 응? 요즘 내 생각 많이 안 하나 봐. 머릿속에서 요즘 다리가 아파야 되는데 다리가 잘 안 아파. 이제 가세요. 내가 가는 가세요. 여기서 더 많이 그랬어? 갈게. 그럼 바이바이. 잘 자요. 안녕. 끊을게. 바이. 뿅.